되게 좀 뭐 신곡도 좀 들을만 하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제가 말을 잘해요?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. 저도 이제 데뷔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더라고요. 처음에는 정말 그 말 한마디 못했었는데 참 세월이 그리고 또 환경이 저를 이렇게 눈구랭이로 만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좀 재미없고 말을 잘 못해도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.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12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무대 그리고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수는 사실 다른 게 보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의 이 박수가 사실은 가수한테는 제일 큰 보약입니다. 이 박수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 가수는 없어도 됩니다.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꿋꿋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무대에 누가 나오든 인기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쳐주신다면 그 가수는 그 박수로 평생을 갑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신인 때 저도 마찬가지로 신인 때 아무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의 이 큰 박수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. 그 힘으로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나오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네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안 할게요. 여러분들이 해주세요. 아셨죠? 시계바늘 들려드리겠습니다.